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얘를 만들 거잖아요. 얘. 이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입력 2개, 출력 6개. 이죠? 그리고 내부에는 이런 회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ND 게이트, OR 게이트,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Exclusive OR 게이트, 그 다음에 NOT, NOT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만들 거고, 요거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다 선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입력, 그래서 인풋이죠. 여기는 출력, 여기는 아웃풋이죠. 그리고 요 네모칸 있죠, 큰 네모칸, 그렇죠? 이게 하나의 요 내부 칩 회로를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우리는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모듈이라 생각하자. 그래서 이 모듈에 입력이 2개가 있고 출력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자, 아직 뭐 어려운 거 없죠? 요 그림을 그대로 코드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C 언어는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활용을 뭐 엄청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문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따라올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이해돼요. 그냥 이해돼. 몇 가지만, 다른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네모칸, 이 모듈을 하나 만들고 이 모듈의 입력과 출력을 선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모듈의 이름이 게이트예요. 게이트. 모듈의 이름은 나는 게이트라고 하겠다.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코드로 옮겨 봅시다. 게이트고, 그 다음에 입력은 두 개야. 인풋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렇게 input A, A라는 입력, B, B라는 입력,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아웃풋이 6개죠? LED 0번부터 LED 5번까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웃풋 LED 0, 그쵸? 0, 1, 2, 3, 4, 5, 6, 5까지. 모듈의 이름은 게이트이고 거기에 입력 2개, 출력 6개를 내가 선언해 놓은 거예요. 선언해놨어요. 자, 지금 보면 아직 그 안에 회로가 없어요. 회로가 없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그림이랑 매칭을 시켜본다라고 하면 이 모듈 있죠? 이 모듈, 엔드 모듈까지 이게 이 네모칸을 의미하는 거고, 이 네모칸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네모칸에서 인풋 AB가 있죠? 인풋 AB는 요 여러분들 그칩 실제 보면 그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그쵸? 핀들이 있잖아요, 포트들이. 포트들이 있죠, 다리가. 여러분들 그 칩들 패키지 보면 그 다리의 입력에 요두 개의 다리 포트라고 보면 돼요. 두 개의 포트. 그 다음에 요 출력에 내가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포트를 6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지금 요것만 본 거예요. 요것만. 이제 내부에 있는 회로를 만들고 그거를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입력 AB랑 요 안에 있는 회로, 출력 LED 0번부터 5번까지 있는 그 다리와 회로 간에 연결을 시켜 주면 되겠죠. 자, 지금은 칩의 다리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여기 이제 아웃풋 해놓고 제일 끝에 있는 부분 콤마는 없어요. 콤마가 들어가면 안 돼요. 콤마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모듈에 해당 모듈의 첫 번째 이름 모듈에 요 가로와 닫고 나서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돼요. 요 세미콜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우선은 여러분은 이제 문법이나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명 빼고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따라해보는 거예요. 따라해보는 거예요. 자, AND 게이트. AND를 입력 AB를 입력을 받아서 출력 LED 제로에 연결시켜줄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assign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assign. 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LED 제로에다가 연결시켜주는 거죠. A와 B를 AND 시켜서 A와 B의 연산한 결과값이 LED 제로 쪽으로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하나 하고 나니까 갑자기 밑에 거가 여러분들 다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시 언어 문법, 시 언어의 연산자랑 거의 같아요. 거의 99% 같아요. 시 언어에 없는 거딱뭐한 개, 한몇개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assign LED 1. LED 1은 뭐예요? 5화죠, 5화. AB의 5화예요. A, B의 5화. 됐죠?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건 NAND네. NAND.
어사인 LED 2 쪽에 난드래요, 난드. 그러면 엔드 하면 이거잖아요. 엔드는 이거잖아. 근데 여기다 요 엔드 한 결과 값에 낫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자, 요 물결 표시 이거 낫이죠? 시어너 그 연산자에서 그쵸? 똑같아요. 여러분들 시어너랑 거의 비슷해요. LED 4에 연결한 거. 얘는 익스클루시브 하죠. 어사인 LED 4. 익스클루시브 오어 기호는 뭘까요? 아, 그거는 이제 그쵸. 이거 보통 요거죠. 근데 키보드에 이거 넣을 수 있어요? 시어너에서의 연산자. 거기에 엔드 오어 낫. 그다음 익스클루시브 오어 뭘까? 별로 많이 흔하게 쓰진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나? 눈웃음, 눈웃음. 그치, 눈웃음. 이거 눈웃음이라고 그러구나. 나는 삭간머리라고 그러는데. 눈웃음, 삭간머리. 좋아요. 자, A, B. 그 숫자, 여러분들 키보드 숫자 6번. 6번 쪽 그거죠? X가. 여기 좀 헷갈려 하는 게, 그 뭐, 몇 승, 몇승 하는 거 있잖아요. 뭐, 10에 뭐 2승, 10에 3승 뭐할 때. 요거랑 좀 헷갈려 하죠. 4번, 5번. 요거 낫이죠, 낫. 낫은 뭐, 그냥 낫. LED 5번. A의 낫이죠. 얘는 A 입력의 낫이야. 그럼 A 입력의 낫. 이거죠. 다 만들었네.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곧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면 그 설계한 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설계한 거를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설계한 걸 보면 바로 또 코드로 옮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그림하고 코드하고 좀 매칭을 시켜보면, 요 모듈이라고 한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는 요 네모 칸. 요 네모. 이거예요. 얘가 이제 엔드 모듈까지 포함해서. 엔드 모듈까지 포함해서 요 네모를 의미하는 거죠. 요 인풋. 요게 요거. 요 인풋 해당 두개 포트를 의미하는 거죠. 포트를 내가 요 포트 두개 있잖아요. 이걸 코드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웃풋. 출력으로 나가는 요거 6개의 포트. 6개 의미하는 거죠. 요 코드가 이 그림에서 오와 난드 노와 익스클루시브 오와 난. 요게 요 회로들. 요 네모 칸 안에 있는 것들이 요 포트에서부터 모듈 헤더부터 요 엔드 모듈 요 사이에 있는 요게 요 회로죠. 요거죠. 내부 회로. 이 그림하고 코드하고 그 의미를 알겠죠? 현재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내가 이제 요거 있죠? 스위치 0번하고 1번하고 얘랑 연결하고 LED 0번부터 5번까지 얘랑 연결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 코드로만 보면 여러분들 FPGA 그 칩이 있잖아요. 자, FPGA 칩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FPGA. 이게 칩이야. 근데 그 칩이 사실 여기 BGA 타입으로 해서 그 안에 볼들이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핀이. 근데 이렇게 보기엔 좀 너무 불편하니까. 자, FPGA 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것들 많이 봤죠? 다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봤잖아요. 실제로 핀이. 그러면 이 코드에서의 A, 이 코드 안에서의 A와 B가 있고 코드 안에서의 LED 0. 그 다음에 LED 1, 뭐 해가지고 LED 5번까지 코드가 있잖아요, 코드가. 근데 이 A와 B는 어느 핀에 연결을 하고, 요 LED 0번부터 5번까지는 여기 포트, 어느 포트에 연결할지를 현재 모르죠? 현재 모르잖아, 그쵸? 그럼 이거를 정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 이거를 정해줘야 해야 되는 것들. 내 뭔가를 알려줘야죠. 그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